예, 안녕하세요. 김은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우지에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사진 찍었던, 여기 아마가세 현수교 자리로 왔습니다. 저기가 아마가세 현수교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가.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이면은, 여기 제가 동행해서 왔던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이제 마지막 사진 찍었던 곳이죠. 아마가세 현수교가. 그죠? 우리 한겨레신문 강태호 기자님 지금 옆에 계십니다. 나중에 잠깐 얼굴만 좀 확인해 주고 인사를 좀 이렇게 손만 흔들어 주시죠. 예. 강태호 안녕하세요. 기자님 계시고, 우리 또 여기, 김은 우리, 아닙니다. 세무고등학교. 예. 부산 세무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권영주입니다. 권영주 선생님. 여기 또 안녕하세요. 시인이고 편집자. 편집장. 예. 네, 예. 덕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간 한국이었나? 뭐지? 아, 주간 네, 조선. 덕분입니다. 예. 우리 편집자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가세 다리인데 걸어왔습니다. 윤동주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교도인이라고 보이시죠? 우지 여기서 내리면, 여기 교도인이라고 있는데, 교도인이 어딨지? 여기에 교도인. 교도인이 그 일본 10엔짜리 그 동전 있죠? 일본 10엔짜리 동전에 그려 있는 그 어딨어? 예, 여기입니다. 일본 10엔짜리 동전에 그려 있는 요것이에요. 요 교도인을 들렸다가 이제 우지 저기 다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저쪽에. 근데 그 교도인은 이제 어떤 데냐면은, 저 1910년대죠. 11세기. 11세기 1910년대. 1005년 정도인가?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라고 할까요? 후지와라 후지와라 그 귀족이죠. 귀족의 별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별장을 그 아들이 그 절로 만들어서 바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정신이 거기서 불교 정신이 꼽혔다고 하고, 특히 그 겐지 모노가타리, 원시 물어라고 하죠. 겐지 모노가타리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여기 우지강에 여기저기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윤동주가 친구들이랑 와서 마지막 사진을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10분 정도면 다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행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오실 때요, 제가 이제 안내를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시 타고 오지 마시고요. 걸어오세요. 그래야지 진짜 일본 문화라든지 또는 그 일본 정신이라든지 그런 걸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도인을, 여기 교도인이죠. 교도인에서 어딨어? 예, 여기. 교도인에서 이제 걸어서 한 28분 정도 걸리면, 여기에 이제 그 아마 우치가와 우치천에 그 댐이 있고, 그 밑에 아마가세 현수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윤동주가 마지막 사진 찍은 곳이죠. 이제 눈에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여기 물이 굉장히 빨라요. 그 윤동주가 있었을 때도 빨랐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일본 사람들도 이제, 예, 서유지 선생님, 네, 택시 타지 말고 걸어서 와야 돼요. 사람들 자꾸 여기 그 버스 타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버스 타고 연결 안 돼요. 괜히 그 블로그에 뭐 버스 타고 갔다는 말은 없는데, 자꾸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고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28분 정도 되니까 가시다가 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충분하게 발을 좀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서유지 선생님 말씀대로 택시 타지 말고 그냥 걸어서 오세요. 28분이면 1.8km거든요. 그러니까 우지역에서 교도소까지 6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도인 평등원에서 여기까지
26분 정도 걸립니다. 제 1.8km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죠? 저기서 이제 윤동주가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아마가세 다리라고 합니다. 아마가세 찌르밭이라고 그러죠. 찌르는 이제 매달았다. 아마는 이제 구름 위에 이제 매달려 있는 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윤동주가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윤동주가? 그니 그 교도행에 가서 저도 유학생 때 여기 이 나라 장학금 받고 왔을 때 교도행을 데려가더라고요. 교도행에 데려가서 그 수많은 국가 장학금 받은 학생들을 교도행에다 앉혀놓고 더운 날이었는데요. 일본 역사를 아주 길게 들었어요. 거의 한 시간 이상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불교의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는 예술 강국이다. 이런 걸 사상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느낌에. 윤동주도 아마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왔네요. 걸으면서 얘기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여기입니다. 아유, 올 때마다. 그래서 그 교도행에 가가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여기로 왔는데 윤동주가 그 일본의 최고의 정신이 예술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다는 교도행에 가서 윤동주는 거꾸로 그리웠겠죠? 자기 나라가.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 그 마지막 사진이 이 아마가세 찌르하시에서 좌회전 사진입니다. 예, 좌회전하라고 내비가 얘기하네요. 예. 여기입니다. 앞에 아마가세 찌르하시라고 이제 이제 써 있죠. 우리 선생님께 우리 부산 세무고등학교 선생님 잠깐 예 보시고 윤동주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 여기 좀 보시고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때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윤동주가 그 젊은 시절 네네. 마지막 그 도시아 대학에서 여름방을 맞아서 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네. 같은 급이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네. 소풍 나왔던 그런 다리를 네네. 저희들이 그냥 걸어서 와봤어요. 네네네. 직접 걸어서 와보니까 그때 동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걸어와 보니 네. 막 추억이 저도 막 떠올라요. 예, 한번 이게 그 보시면서 보실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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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다리를 지금 우리가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건널 수 있어요. 아, 건널 예, 건너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저 뒤에 그러네요. 써 있죠? 네네. 아마가세 밭이라고. 네. 요 위에 써 있죠? 예, 아이고, 어디죠? 여기 위에 천장에 높이 써 있잖아요. 아, 이거네. 저게 이제 예. 아마가세 밭이라고. 이제 예, 다리입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바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서. 아, 이 다리에서? 예, 우리. 도망가십니다. 우리 불문학 박사 되시는 우리 알베르 까미 전공 하시는 우리 선생님 도망가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윤동주가 예, 마지막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 사진 누가 올려주시면 고맙겠는데 예, 여기서 찍었겠죠. 여기 요 지점입니다. 제가 봐서는 요 지점에서 친구 7명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예.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신데, 네. 네. 여기서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 선생님 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시인이시고 조남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네, 저는 부산에 사는 노옥분입니다. 네, 노옥분 시인님, 예, 어떻습니까? 와 보시니까. 저도 지금 그 3.1절 100주년 기념 윤동주 네. 추모 네. 행사에 참여하고 네. 윤동주 시인께서 네.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우수강가에 네. 네. 다리를 다리까지 걸어오면서 참 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그 순수했던 청년의 네. 참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네. 제 마음속에는 천년을 사는 방법을 네. 알게 됐습니다. 네. 예. 뭐 생명은 유한하다고 하지만 네. 가신지 7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게 이 우지강 미처럼 예. 오래 살 수 있는 영원히 예. 저희 마음에 살 수 있는 그런 신이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태우 기자님도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여행을 다 기획하신 우리 한겨레 신문사 우리 예 이제 은퇴하신 우리 강태우 사회부 강태우 기자님 그걸 기억하시죠? 저기 정치부 아 정치부 강태우 기자님 예. 이제. 우리 김종철 기자님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오셨는데 또 예. 기획하시고 이번에 왜 이렇게 이바라키 놀이거랑 윤동주 기획을 하셨는지 예. 아, 예. 여기 뭐,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어떤지 마음이 이런 얘기 예. 좀 해주시죠. 제가 윤동주를 알게 된 뒤에 네. 또 하나의 시인인 이바라키 놀이거라는 분이 네. 일본의 윤동주를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분 시인으로서 일본의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또 돌아가신 날이 윤동주 선생은 시인은 내일 2월 16일이고 네네. 그 내일이죠. 날, 내일이. 그 다음날 예. 2월 17일. 연도는 네. 다릅니다만 네. 이바라키 놀이꾼 시인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을 추모하는 행사를 네. 기획했습니다. 이바라키 놀이꾼 시인이니까 2월 17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윤동주 시인은 2월 16일이고. 예, 예. 참 재밌네요. 아, 예.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 분이 묘한 예, 인연이네요. 또 돌아가신 날이. 네, 예. 근데 저는 2017년에 이 우지까지 왔습니다만. 네. 이 아마가세 다리는 너무 멀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우지에 네. 오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네. 경치도 좋고 그 인연이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네. 오시면 좋겠고 저는 두 번째 와서 드디어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철 선생님 어디 도망가시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우리 한상철 선생님 어떠세요? 와보니까 또 굉장히 오랫동안 윤동주를 공부하셨죠? 네,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네. 김은교 교수님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요. 김은교 예. 교수님께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여기 오고 싶었는데 네네. 와서 보니까 이 우지강의 강물이 너무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윤동주 시인을 많이 알고 있지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에 대한 그 사랑은 좀 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강물을 보면서 이 강물의 생기같이 네. 우리나라 많은 그 사람들, 독자들이 윤동주 시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마음 들고 예. 저도 이번 이런 문학 기행을 통해서 네. 그 역할을 좀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바라키 놀이꾼 시인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1917년생이죠. 근데 이바라키 놀이가 192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보다 9살이죠. 윤동주보다 9살 그 어려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제 오빠라고 언니상이라고 이렇게 쓴 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바라키 놀이꾼의 삶이 한 네 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네 단계 정도로 나눠져서 이제 58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와다시가 있지만 우츠쿠시 갔다도끼라는 길이 갔다도끼 내가 가장 이뻤을 때라는 그 시를 쓰죠. 근데 그때 벌써 반전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간토 다이신사의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에 대한 그 조선인 학살을 문제로 삼고 있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여성, 우리 이제 미투 문제가 큰데, 여성 차별 문제를 갖다 그때부터 50년대부터 시작했던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1980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 50세 때 처음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윤동주를 이제 그때 거의 동시에 알게 되죠.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83년에 윤동주 시집을 처음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80년이죠. 시집에 준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촌지라는 시집에 그, 촌지라는 시집에 윤동주라는 그, 아, 뭐죠? 토나리 링고크노 고토바, 아, 모리. 토나리 링고크노 모리 때유. 그러니까 옆 나라의, 옆 나라 국가의 그, 숲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윤동주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 조선어의 숲에 들어가서 자기가 헤매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숲 끝에서 한 오빠가 손짓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 바람기 노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윤동주 오빠였다고. 그 이름이 처음 나온 게 1980년이에요. 그러니까 1983년에 윤동주 시집을 처음 읽었다는 논문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990년에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에세이집을 내죠. 그래서 거기에 윤동주라는 글이 맨 마지막에 실리고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윤동주라는 글이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시아 연대로 이제 이바라키 노리코 씨의 역할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바라키 노리코는 윤동주하고 사상의 동지였죠. 이걸 그냥 연인으로 생각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일본 시인이 한국 시인을 사랑했다. 이거 이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반전 사상,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선인 학살 문제, 그리고 또 여성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공감했던 아시아적 연대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얘기를 좀 한번 쭉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리 앞에서 우리 강 기자님 이 담배 피고 있어요. 윤동주 윤동주 찍지 말랍니다. 윤동주 있던 곳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10명의 작가분들과 또 기자분들 또 잡지사 편집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였던 강태우 기자님 고생을 하시면서 또 사진 찍어 계십니다. 네, 일본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저기 가서 사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김은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세요. 안녕. 안녕. 예. 강 기자님. 강태우 기자님 안녕. 아, 예. 예. 서울에서 안녕. 감동이에요. 같이 나누는 곳에서 왔다고. 예. 또 저쪽 가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사진 찍었던 아마가세 찌르바시, 아마가세 구름다리입니다. 여기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저기 아리랑을 불렀다고 하는데 누가 아리랑을 조그맣게 부르겠어요? 소신한 공 안 하고. 예, 아리랑을 조그맣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